오늘은 동사 lay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거 쉬운 거잖아 라고 방심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 표현 하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You can't stress. 강조하다죠. This enough.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thank you, I can't thank you enough 하면 아무리 감사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you can't stress this enough 하면 이 포인트는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야말로 you can't, I can't stress this, emphasize this enough.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험뿐만 아니라 미국 시험, 영국 시험, 원어민에 대한 시험, 외국인에 대한 시험, 초급 시험, 고급 시험, 어디서나 너무너무 강조되는 문법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엄청난 박사 학위를 소지하신 지식인 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학문을 가리키고 학문을 배움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다, 가리키다, 가르치다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시험에서 반드시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 가리키다, 가르치다를 구분하는 것을 꼭 시험 문제로 내듯이 lie와 lay의 구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매번 확실히 챙겨두세요. 아니 저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저런 걸 틀리다니 라고 하는 게 자주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동사 lay, lie입니다. lay는 살포시라는 단어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살포시 조심스럽게 놓다 이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put하다 이 뜻입니다. 아기를 lay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하면 아기 젖 먹이고 그 다음에 and 요 문장을 말하면 되죠. 아기 젖 먹이고 난 다음에 우유 먹이고 난 다음에 lay the baby in the cot. cot 요거는 어린이 침대 있죠. 조그만 어린이 침대, 쇠창살이, 쇠창살이 아니고 나무 창살 있는 조그만 어린이용 침대를 cot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걸 crib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cot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스펠링이 간단하게 생겼는데 뜻을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요런 거 나올 때마다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살포시 조심스럽게 아기 침대에 뉘어라, 놓다 이런 뜻으로 쓰였죠. lay 동사 원형입니다. 요거의 과거형이 lay, laid, laid. 요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절대 까먹지 마세요. 놓다, 놓다입니다. 놓다, 놓았다. I never laid a hand on her. 이건 한국말과 어감이 비슷해요. 난 너 여동생 안 건드렸어. 손가락도 안 했어. 발끝도 안 건드렸어. 라고 할 때 여기 hand 자리에 finger가 와도 같은 뜻입니다. 난 네 여동생 안 건드렸어. 야, 너 왜 날 죽이려고 해? 날 왜 때리려고 해? 라고 할 때 lay a hand or lay a finger on something or someon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나타란 뜻이죠. 알을 나타. The hand, 그 암탉은 알들을, 계란을 lay, 낳는다. 알 깐다. 이런 얘기죠. 아, 알 깐다 맞나? 알을 낳는다. Like crazy. 미친 듯이 알을 많이 낳는다는 얘기죠. 끝내주는 암탉입니다. 그 암탉은 lays eggs. 자, 다시 한번요. lay, laid. 레이드인데 이게 왜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틀리느냐, 원어민도 왜 틀리느냐, 라이의 과거형이 레이거든요. 요 레이와 요 레이가 모양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한번 여러분이 걸려들만한 함정 문제를 내볼게요. The hand, 똑같이 이렇게 암탉이 딱 나왔어요. The hand lay, quiet.
요렇게 하면 완전히 뜻이 다르거든요. 어, S가 빠졌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lay는 누워 있었다. 즉 뭐와 똑같다? was lying과 똑같은 뜻이거든요. lie의 ing형이죠. 누워 있었다의 lay 과거죠. 이거는 past를 나타냅니다. 누워 있었다고 이거는 놓다입니다. 어디 어디에 무엇을 놓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철자가 같아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잘못 말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을 놓다 lay 3인칭 단수 현재가 되면 lays the hand lays 그죠? 그 다음에 놓다 놓았다 과거분사 다음 lie는 눕다 혹은 누워있다 혹은 누웠다 혹은 뭐라고요? 누워있었다 lay lay reading a book 책을 읽으며 누워 있었다 라는 얘기죠. He laid the book 하면 무슨 뜻입니까? on 어디 어디에 책을 어디 어디에 놓았다 이런 거니까 lay laid lay lie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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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lay lay 100번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